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이 지정 운영됩니다. 연휴 기간에는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비용을 30에서 50% 더 내야 합니다. LG 헬로비전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9월 전북 지역의 주요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전북 지역에서는 삭발과 공교육, 부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8월 전북 지역 수출 실적이 자동차 품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성 수지와 농기계 등의 수출 부진으로 월별 수출액은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 뉴스입니다.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비용을 30에서 50% 가까이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북 지역은 전북대학교 병원과 원광대학교 병원을 비롯해 응급 의료기관 21곳에서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됩니다. 병의원은 800여 곳, 약국은 600여 곳이 지정일에 문을 엽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160여 곳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 공백을 막을 계획입니다. 응급실만 운영을 하고요. 10월 2일도 휴무예요. 정상진료는 10월 4일부터 이제 가능하시고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나 약이 필요하면 애플리케이션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연 병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응급의료 정보 제공 이젠 앱을 실행하거나 응급의료 포털에 접속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하는데 국번 없이 129번입니다. 단 임시 공휴일을 포함해 추석 연휴 기간엔 야간이나 공휴일과 같이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됩니다. 응급 상황으로 마취나 처치, 수술을 받으면 진료비의 50%의 가산금이 붙고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을 땐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가 응급센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응급관리료는 부과돼요. 외래진료보다는 비용이 좀 나가죠. 보건당국은 다만 임시 공휴일인 다음 달 2일은 각 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된 환자에 한해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전북 지역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요? LG 헬로비전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전북 지역 주요 키워드를 이나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삭발입니다. 관련 키워드는 세만금, 예산, 보건 등이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단체 삭발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삭발투쟁을 시작으로 정읍과 김제, 군산, 부안 등 4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들도 집단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은 세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성 예산 편성이라며 전북 책임론 정치공세 중단과 예산 복원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공교육으로 교권, 추모, 파업 등이 관련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밝혀지며 전국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등을 낸 것인데요. 공교육 멈춤의 날, 전북 지역 초등교사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2천여 명이 휴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은 물론 전국에서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해외 선진교육 시찰에 나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주요 키워드는 부실입니다. 기초의회가 현장 점검을 시작하면서 지역 곳곳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정읍시의회는
소하천 정비공사를 한 지 1년도 안 돼 하천 옹벽이 무너지며 수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적했고 순창군의회는 순창바루테마파크 내 식품거리에서 환기시설이 부족하다며 보안책을 따져물었습니다. 부안군의회는 자기봉 전망대 하자보수 공사를 점검하고 전망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전북 이슈였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공존의 대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제거와 척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정치검찰을 앞세워 탄압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8월 전북 지역 수출 실적이 자동차 품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전북지역 8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2.3% 감소한 5억 8천여만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은 18.5% 감소한 4억 4,800여만 달러, 무역수지는 1억 3,300여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와 건설 광산기계의 수출은 호조세를 보인 반면 합성수지와 농기계 등의 수출 부진으로 월별 수출액은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전주지법 제10회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중상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완주 한 펜션에서 열린 정읍의 한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친구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나무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 가을입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전망을 보면 약 한 달 뒤 전국의 산이 알록달록한 가을빛으로 물들 예정인데요. 단풍의 절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별 모양 잎을 가진 당단풍나무와 노란잎의 은행나무, 신갈나무 등의 수종이 50% 이상 물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올해는 언제 산을 찾아야 가장 예쁜 단풍을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다음 달 23일 강원도 설악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울긋불긋 물들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계룡산은 26일, 전북 내장산은 29일, 충북 속리산은 30일, 경남 지리산은 31일쯤 가장 고운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은 11월 1일, 경북 조왕산과 팔공산은 11월 2일, 경남 수목원은 11월 3일쯤 단풍 절정이 예상되고요. 전남 완도 수목원은 11월 15일은 돼야 붉게 물든 단풍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단풍 절정 시기는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이틀 정도 늦어졌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7월에서 9월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평균적으로 매년 0.33일 정도씩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풍 시기는 늦어졌지만 올해 가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풍 빛깔은 더욱 짙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라산 등 일부 산은 단풍 구경을 위한 탐방 예약 인파가 몰리면서 10월 주말과 휴일 예약이 벌써 대부분 마감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명절 가족들과 모이시면 올해 가을 단풍 언제 어디서 즐기실지 미리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도시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의 고령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농부가 되겠다며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농업을 이끌고 마을을 알리기에 나선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SK브로드밴드 김효승 기자입니다. 보리와 쌀을 분쇄하고 끓이고 발효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소한 냄새로 가득한 이곳은 2104면에 자리한 맥주 공장입니다. 한 달 넘게 정성을 들여야 탄생하는 맥주의 주 재료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이천쌀. 이천쌀의 매력에 빠져 5년 전 이곳에 자리 잡은 청년 농업인 김나래 씨가 오랜 연구를 거쳐 개발한 겁니다. 전국의 쌀로 맥주를 만들어 봤는데 이천쌀로 만들었을 때 풍미가 가장 좋았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혹 장목반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직접 이제 농사 지은 혹으로 이제 맥주를 이천쌀 맥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는 김 씨는 조만간 해외 박람회에서도 지역과 맥주를 알릴 예정입니다. 감성을 농촌에 적용을 시켜서 조금 더 그런 젊은 감성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의 좋은 제품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자. 일정한 온도와 습도, 채도 속에 길러지는 채소들. 유럽 품종 상추를 비롯해 다양한 쌈채소가 자리한 이곳의 주인도 청년 농업인입니다. 이천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을 보며 자동화 농업 방식, 스마트팜을 도입하게 됐다는 박노영 씨. 부모님이 하고 계신 논, 뭐 한우, 그리고 밭농사를 그냥 원래 옛날 주먹구구식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거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천으로 좀 도입을 하게. 박 씨는 청년으로서의 패기와 영업직 근무 경력을 살려 판로를 개척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식당,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신선한 채소들을 공급을 그냥 다이렉트로 하고 있거든요. 백화점 가서 먹을 수 있는 채소 같은 느낌으로 퀄을 좀 높여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패기와 아이디어가 더해져 판로를 넓혀가는 지역 농산물. 지역 특산물 200여 종을 모아 판매하는 직매장, 더 크래프트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며 직접 아기자기하게 꾸민 매장에서 지역과 특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천 농산물로 가공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약간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는데 이천 쌀로 효소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천 지역도 농촌 인구가 계속해 감소하는 상황. 이에 이천시는 청년 농업인 지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더 크래프트를 비롯한 시설도 늘려간다는 전략입니다. 청년들의 유입을 통하여서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6차 가공 산업까지 하여서 이천시를 날리고 이천시 특산품과 또 이천시의 농가공식품들을 전국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가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넓혀가는 청년 농업인들. 이들의 도전이 농촌 활력은 물론 지역을 알리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도전자 모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 분위기를 생각하면 빨라야 내년 2월 중순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3월 초까지 선거구 미확정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재처럼 10석을 유지할지 아니면 단순 인구 비례에 따라 한 석이 줄어든 9석이 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강원도 정치권은 최근 인구 소멸 지역 선거구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 기준의 0.9, 수도권 지역은 1.1 가중치를 두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정기특위와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수도권은 4석을 늘리고 영호남 각각 2석씩 줄이는 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현재 전북 10개 선거구 중 전주 갑을병, 익산 갑을, 군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시군 유권자뿐 아니라 총선 후보들의 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